안녕하세요, 이준명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이 전완근 만드는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맨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전완근 운동을 꼭 해줘야 하는 이유는 전완근 운동을 해줌으로써 이 손목 주변을 잡아주는 근육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가슴 운동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영상 댓글에 배대샤필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제가 플란체나 무근한 푸시업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운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초창기 때 푸시업이나 풀업 같은 이 기본기 동작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 기본기 루틴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따로 와주신다면 나중에 더 난이도 높은 동작들을 좀 더 부상 없이 수월하게 또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루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소개를 하고 운동도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의 준비물은 낮은 평행봉과 철봉 그리고 풀업 밴드까지 있으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워밍업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올려주고 부상을 방지하는 워밍업은 선택이 아닌 꼭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잼잼을 해볼 건데요. 횟수는 총 30회, 초반 15회는 절반 정도 쉬었다 펴주시고 나머지 15회는 끝까지 쉬었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는 저와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네, 이렇게 30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잼잼을 너무 세게 꽉 쥐어서 하시면 초반에 체로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쥐었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밍업을 잘 마쳤으니까 바로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오버그립 빠클을 해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이 팔뚝 두꺼워지는 루틴 영상에서 첫 번째 운동을 빠클로 해봤었는데요. 그 빠클의 동작을 오버그립으로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평행봉에서 어깨 너비로 그립을 잡아주시고 아주 약간 앉아서 몸을 뒤로 눕혀줄 겁니다. 자, 이때 로우 하듯이 팔꿈치를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앞으로 내보내면서 팔을 접었다가 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릎을 너무 많이 접어서 주저앉는 느낌보다는 절반 정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수행이 어려우실 때는 상체를 조금 더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오버그립 빠컬 총 10회씩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첫 번째 오버그립 빠클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 동작은 우리 전완근 중에서도 이 요골근이라는 근육을 자극하기 위한 운동인데요. 이 요골근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풀업을 하거나 해머클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을 이렇게 맞춰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운동은 펄스 그립, 펄스 풀업입니다. 자, 동작의 난이도가 꽤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풀업 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밴드를 같이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가 없으신 분들도 이 높이가 낮은 철봉에서 발을 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펄스 그립을 잡아 볼 건데 이 손목 안쪽에서 검지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부분을 철봉에 올려주시고 손가락으로 철봉을 세게 쥐는 게 아니라 이 손목 안쪽에 체중을 걸어서 이 손목을 갈고리처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봉에 매달려서 이 펄스 그립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 손과 눈이 마주칠 정도의 높이에서만 아주 가동 범위를 짧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밴드에 발을 걸어서 어깨 너비로 펄스 그립 잡아주시고 자, 가동 범위는 손이 눈까지. 자, 이 상태에서 짧게 15회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끝나시면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이 동작 하실 때 가동 범위를 눈높이까지 제한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턱을 걸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 팔꿈치 안쪽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는 턱까지 거는 게 아닌
이마나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리스트 프레스고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손을 짚어줄 겁니다. 자, 이제 손바닥 앞부분으로 체중을 약간 실어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 손바닥 뒷부분이 뜨게 되는데요. 자, 이 동작은 저희가 서서 발목 힘으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을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 라인이 손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손목이랑 수직을 맞춰주시거나 동작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깨를 조금 뒤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동작 진행하실 때 이렇게 팔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통이랑 같이 고정을 시켜서 들었다 놨다 했을 때 상체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게 자세를 취해주시면 돼요. 자, 이 동작은 총 20개씩 두 번을 나누어서 진행할 거고요. 처음 20회는 손을 앞으로 짚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0회는 엄지손가락이 앞을 보게 손을 바깥으로 돌려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바로 20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바로 손을 옆으로 틀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이렇게 리스트 프레스 프론트 그리고 사이드 방향으로 그립을 나뉘어서 진행해봤는데요. 엄지를 바깥으로 돌려서 리스트 프레스를 진행하시면 이 팔꿈치 안쪽, 손목 안쪽으로 이어지는 전완근을 좀 더 많이 집중시켜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전완근 루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 없이 운동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에 바로 올려드리는 리얼타임 루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이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